제가 그 죽은 계란도 어떻게 살아나고 살아나서 뭐가 된다? 병아리가 된다. 죽은 콩도 살아나서 콩나무가 돼서 많은 콩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죽은 계란이 썩지 않는 계란, 썩는 계란이에요. 죽는 계란은. 그렇죠? 계란은 죽어 있기 때문에 썩어요. 그 썩는 계란이 세상에 몇 도가 되어도, 38도가 되어도, 그것도 일주일, 2주일, 몇 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안 썩어.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죽은 계란도 살려서 썩지 않게 하고 결국은 병아리로 만든다. 아, 놀랍지 않아요? 자, 그랬더니 얼어서 죽은 개구리도 어떻게? 죽었는데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 기본 여건이 맞아지니까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더라. 뭐 성경에는 이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의학계에서도 현대 의학계에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예, 그 캐나다에서 어린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어떻게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엄마를 찾다가 그 추운 날 밤에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없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마당에 눈이 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눈 헤쳐보니까 아기가 얼어 죽었어.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마침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아, 걱정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애기가 살아났다고 해서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유수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분명히 환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전문 의사가 와서 사망 선언을 했어. 사망 선언을 사망 진단 사망 확인서에 의사가 사인을 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망 확인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0이다. 맥박 없어. 심장 안 뛰어. 숨 안 쉬어.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네. 눈을 까봐요. 까보면 죽은 사람은 뭐가 열려 있어? 동공이 이렇게 크크크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눈에다가 네. 밝은 빛을 촥 비춰줍니다. 그러면 안 죽었, 그 사람이 안 죽었다면 동공이 어떻게 돼? 쫙 오므러져요. 그것도 안 오므러져.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진단서에 사망 확인을 했는데 세상에 2시간, 3시간
이제 가족들이 빨리 와서 이제 죽었다고 연락하니까. 그래서 두 시간 후에 가족들이 다 왔는데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사망 확인을 한 의사가 얼마나 창피했어요. 그 자기가 뭐 한 게 돼요? 잘못한 게 돼. 잘못 확인한 게 돼.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 어느 병원, 어느 대학병원 의사가 사망 확인을 했는데 환자 살아났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 확인한 걸로, 의사가 실수한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실수했다고 하면 그 대학병원 응급실 신뢰가 어떻게 완전히 떨어져요. 그래서 다 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대학병원에서 야, 그게 한 두 번째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확인을 한 의사는 절대로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6개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1년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하다. 죽어도 살아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 뭐예요? 우리도 그런 걸 경험했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이 뭐예요? 현대의학에서는 공식화됐습니다. 놀랍죠, 그렇죠? 예. 오랫동안 현대의학에서는 죽으면 끝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 그런 현상을. 그런 현상을 뭐라 부른지 아세요?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소생현상. 그래서 영어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좀 쉬운 명칭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젊은 남자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건 그거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사로 증후군. 그 실제로 이제 이란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전부 교수형입니다. 아마 싱가포르도 그렇죠.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마약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약 사범은 이제 재판해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37살 난 젊은 청년이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하고 이제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감옥 의사가 와서 다 확인했어요. 사망 확인. 그래서 죽었어요. 그 사망 확인서에 사인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시신 인도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이후에 하기로 되었어요.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그 시신 보관소 냉동실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날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받으러 왔는데
서류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분들이 또 시청에 가고 구청에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래서 아침에 왔다가 이제 도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이제 서류를 바로 완비해가지고 드디어 접수가 되고 시신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얼굴이라 몰라고 이제 열어보니까 눈을 꿈뻑꿈뻑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이란 전국에, 요게 한 9년, 10년 전에 일어났던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란 국민들이 두 파로 나뉘었어. 왜 나뉘었냐. 한 파는 그 자식 또 죽여야 된다. 그런데 한쪽은 뭐라고 했게?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잖아. 다시 살아나가지고는 마약한 일 없잖아. 여러분, 법에 무슨 원칙이라는 게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 사건 한 개를 다시 심의할 수 없다. 아니다, 그래도 그 자식 죽여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의견이 양분돼가지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 이게 그 TV 방송으로 나가고 막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소식이 안 전해져. 사실 여러분 그 타임지 표지에 나온 그렇죠? 표지에 나온 이런 유전자가 변한다. 아, 무엇에 의하여?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이런 거 한국 사람들 몰라. 그렇죠? 이게 타임지 표지에 나와도 희한하게 뭐 조용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보도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런 보도는 뉴스타트에는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데 현대의학에는 별로 반갑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면 유전자가 그러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선택을 하면 돼. 그러면 현대의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난감했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약으로는 안 낫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그 내면적, 외부적 환경에 변화가 와야 된다. 예. 그걸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가 아마도 알라 신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뭔가가 있을 것이다. 안 죽이기로 하자. 그래서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그럴 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설명은 뭡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죽어도 살아날 수 있지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아, 이거 꺼졌어. 완전히 꺼졌어. 방전이 돼버렸어. 그리고 또 급한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놓고 나갔다 왔어. 나갔다 와서 보니까 핸드폰이 어떻게 다시 켜졌어. 켜져. 그 뭐예요?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요? 마누라가 충전을 시켰기 때문에 켜지는 거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마누라가 아닌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어떻게 다시 넣어줬으니까 살아나는 거지. 그거를 현대의학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아주 그것은 이제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우리로서는 못 믿죠. 그러나 그런 것을 믿게 하는 것은 누가 믿게 할까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런 놀라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어떻게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도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맨정신으로는 어떻게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참 잘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게 내게 되진 않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와서 아, 그거 정말 생명이 있네. 아, 이렇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때가 오게 하기 위하여 오기를 정말 원하시면 여러분이 다 기도하세요. 성령을 주셔서 정말 이 진리를 믿고 싶습니다. 믿어서 그게 믿음이 탁 들어올 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뭐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뭐 병에 들어서 죽거나 해도 그것은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로 누구에게 주신 생명? 조건 없이 줬다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이것도 믿기 힘들죠, 그렇죠? 왜? 우리는 자꾸 뭔가 생명과 같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을 줄 때는 내가 받을 뭐예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사고가 굳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영으로? 악령으로. 그래서 그 영으로부터 자유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김정은이한테도 뭐예요? 생명을 줘놨는데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 아하,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어. 누구 이론에 빠져 있어요? 나의 이론. 나의 진리야.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누구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다. 예. 그래서 현대의학계도 과학적으로 그런 자동소생현상이 있을 수 있다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말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름 의사 선생님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어,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거 참 어렵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의사 선생님은 모른다 그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각자 추구하고 네. 그런 그런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 상태로서는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럼 6개월 그러면 6개월 만에 가요. 그러나 그거는 의학적인 무선적인 통계적인 얘기고 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뭐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나는 아직 죽기도 않았잖아. 그런데 무슨 의사가 6개월이니 뭐니 말할 수 있느냐? 내 생명이 의사라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느냐? 아니지. 인명은 뭐예요? 제천이라.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분은 하나님이고 뭐 다 안 믿는 무신론자였는데 아들이 아주 착실한 그 뉴스타트 강의를 참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아들. 아버지의 그 컨디션이 이상하게 자꾸 기침을 하고 자꾸 약해지고 그래서 아버님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다 하고 열흘 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이제 의사하고 진찰치료도 엑스레이 뭐 CT 스캔 의사가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몰랐습니까? 그럼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노래 지지 않겠어요? 예. 네. 이야, 나 참 어이가 없네. 이거 3개월도 못 삽니다. 근데 갑자기 뭐예요? 그 소리 딱 들으니 갑자기 어떻게? 눈이, 눈앞이 노래지다가, 노래지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캄캄해져요. 캄캄해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노래지더니 캄캄해지기 시작하고 쓰러질 것 같다. 아니야. 쓰러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하는데 그 왜 쓰러지면 안 돼라고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갑자기 머릿속에 인명은 제천이야 라는 소리가 들리더래. 아시겠죠? 아니야, 3개월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거하고도 싸워야 돼. 그래.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신 차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왔어. 교회 한 번도 나간 일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그 인명은 제천이라. 제천, 그럼 하늘에 있다. 그런데 하늘, 그러면 뭐예요? 하늘?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인명은 제천.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탁 차리고, 정신이 바로 성령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님. 그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무슨 말이 탁 나오냐. 당신이 하나님이요. 인명은 제천이요. 그렇게 말이 탁
턱 나오더래. 의사 선생님, 인명은 제천이요. 3개월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오면서 이 사람이 한심해 죽겠더래요. 내가 무슨 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뭐예요? 아닌데. 이제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다시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난다. 과학적으로 인정이 됐지만 그게 내게 되지를 뭐요? 않아.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인명은 제천이다 하고 나와서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집에 가는데 한심해 죽겠더래요. 내가 무슨 백으로? 내가 무슨 그 참 어? 그럼 어째 내가 어쩌겠다는 거야? 대책이 있어 없어? 대책이 없더래요. 참, 이게 참 멋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심해서 가만히 있자. 그러면서 살 길이 있다는 말이냐? 살 길도 없으면서 내가 왜 3개월 후에 다시 보자 그랬을까? 그런데 인명은 제천이요 하면서 걸어 나올 때 기분은 그렇게 좋더래요. 그 참 이상한 경험을 자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와서 아버지 검사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다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저도 인명은 제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으니까 저기 강원도 그 오색 약수터에 가서 좀 쉬세요. 그때 우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오색 약수터에 있는 호텔이 있어요. 그린야드 호텔이라고. 거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1년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다른 데 갔다가 또 3개월 되면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고 그랬죠. 그래서 오색 약수터 가서 거기에 그린야드 호텔이라는 좋은 호텔 거기도 온천도 하시고 푹 쉬다 오세요. 제가 다 연락하고 지불하고 그러겠습니다. 그 턱 와봤더니 뉴스타트야. 그래서 이제 유전자 강의를 듣고 생기 강의를 듣고 강의 들어보니까 3개월 만에 꼭 죽으라는 법이 뭐예요? 없어. 생기만 생명만 오면 뭐예요? 나을 수도 있다. 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나는 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신나게 뉴스타트를 3개월 하고 그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시죠. 그럼 우선 엑스레이를 직접. 엑스레이 금방 나오잖아요. 10분 만에 나와요. 탁 찍어가지고 이제 폐암이 하나도 없어? 단 한 푼 없어. 자, 보세요. 3개월, 난 죽었구나.
죽었구나 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영이 와. 영적 에너지가 팍 들어. 성령께서 인명은 제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에게만 성령이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성령은 뭐예요? 인명은 제천이야.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지만 뭐예요? 안 들어. 못 들어. 그냥 주눅 들어버린 거야. 주눅. 아시겠죠? 예.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눅의 반대말은 뭐예요? 깡다구. 예, 깡다구. 예. 군인들 중에 깡다구 제일 좋은 군인들이요. 어느 군인이요? 해병대. 여기 보세요. 쪽, 여기 아주 이쁜 얌전하게 생긴 아가씨가 있죠. 그런 사람이 해병대. 해병대 출신한 걸 좀 모르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해병대, 특히 여자가 해병대 그러면 뭐요? 그거는 왕깡다구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깡다구.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눅이 들어버리면 안 돼.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주눅 들 수밖에 없어. 왜? 의사가 하나님이니까. 의사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자. 오늘 건강식 얘기를 못 하겠네. 이왕 이 주제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니까 이 주제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래요? 왜? 주눅 깡다구.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암이 사기면 나에게는 옥이가 있다. 그 유명한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그 이희대 교수라는 그분이 아 유방암 전문 박사예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2기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자꾸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한 지 1년 만에 말기가 돼버렸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미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항암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자꾸 어떻게 해? 자꾸 약해지면 치료할 당시에는 암이 줄어들어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암 줄어지는 동안에 뭐가 죽어? T세포가 죽으니까 암은 다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책에 출판사에서 출판된 희대 소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이름이 희대예요. 이희대 박사. 이분이 현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 이분이
암이 세상에 11번 재발해가지고, 암 사기야. 그런데 몇 년을 살았어요? 12년인가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 사기로 몇 년을 살았다고? 11년을 살았어. 암 사기인데.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6개월 선고를 받았다면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6개월밖에 안 남아. 그럼 또 한 달 지나면 5개월밖에 안 남아. 4개월밖에 안 남아. 유전자 점점 더 꺼지게 안 꺼지게.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돼.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다. 나는 오기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오기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1년을 더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은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항암 치료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그리고 6개월 살기도 어렵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됐을까? 라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대요. 그 책에 다 나옵니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뭐예요? 암만 보고 살았구나. 이제 의사로서 그 야망이 어떻게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의사로서 출세하려면 뭐야 논문을 많이 쓰고 그래서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더 권위가 있고 그러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논문 발표를 많이 해서 세계 학회에서 유명해지고 이제 이런 성공가들을 너무 그래서 다른 의사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막 이겨야 되고 그러면 여기 우리 지우가 있는데 지우가 어저께 저보고 자기가 경쟁심이 너무 많대요. 아니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자기를 평가를 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어? 판단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참, 뉴스타트 강의를 듣다 보니, 이 경쟁력 때문에 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우 같은 이런 아이는 그걸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우 니가 기도하면 그 경쟁력을 오버해서 과하게 경쟁력을, 경쟁력은 조금은 있어야죠, 그렇죠? 너무 오버해서 내 몸을 망칠 정도로, 내가 암에 걸릴 정도로, 유전자가 꺼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조절해 주실 수 있어. 박수 칠러. 네, 박수.
그래서 참, 저는 이번 기회에 치유가 있어가지고 참 훨씬 더 기뻐요. 보람이 있어. 이 나이에도 내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참, 감동. 그러고 지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박사님은 더 돈 많이 벌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은 참 좋대요. 네. 세상에, 네. 이런 딸을 낳아놓고 엄마는 맨날 걱정이야. 어떡해, 줘봐.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엄마보다 낫다. 엄마도 이 경쟁심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보통이 아닌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암이 왕창, 그래서 암이 높고, 그래가지고 항암치료 합시다. 했어. 했는데, 항암치료 하는 도중에 뭐요? 암이 쑥쑥쑥 더 자라는 거야.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그래도 뭐, 치료하자 그러는데, 엄마가 어떻게, 너, 딱 거부하고, 내가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와 내가 알아서 음식 조절을 해봐야지. 그래서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버린 것 같아. 너무 쉽게 나니까, 형 봐라, 뭐 아무도 별거 아니네. 그럼 네가 이겼나 내가 이겼나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 이게 실력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확 받아가지고 또 재발이 돼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환경만 바뀐 거지, 외부적 환경만 바뀐 거지, 내면의 생각의 환경은 안 바뀌었잖아요. 왜? 강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그런 힘은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뉴 스타트 하다 보면, 참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딸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의연하게, 그렇죠? 의연하게,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암과 싸우자. 그래서,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그리고 딸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딸을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많이 안아줘요. 너무 훈육주의만 하지 말고. 그게 지우한테 지금 참 필요한 것이고, 그게 지우를 가장 크게 도와주는 일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이게 이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온 것이 2009년이네요. 2009년 3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2012년인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11번 넘어지고 몇 번 일어났다? 12번 일어났대. 근데 이분이요, 이제 탁, 그러고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너무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경쟁에 휩싸여 가지고 막 나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막 논문 쓴다고 밤잠도 못 자고 막 예? 과로하고 막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암에 걸렸구나 라는 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내가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구나. 이건 내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왔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 암 전문의니까 그분들은 그 통계를 아주 잘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동안일지라도 남은 그 내 수명을 이제는 내가 의사로서 봉사를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여러분 그 극동 방송이라는 방송이 있죠, 그렇죠? 이제 침례교 계통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극동 방송에 나가서 이제 암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암 상담을 어떻게 했을까 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뭐 암 그 뭐라 그래요 동우회 이런 데 가서도 암 환자들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이제 그랬다는데 아마 이제 그리고 살다가 하는데 7개월이 됐어. 근데 안 죽었거든. 근데 이제 그 봉사 생활을 시작할 때 누군가가 와서 현미밥을 먹어라. 채식을 해라. 운동을 해라. 노래를 부르라. 그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아마 뉴스타트. 그래서 그거 좋은 얘기다. 해서 이분이 그걸 실천하고요. 운동하고 웃고 노래하고. 예.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웃기도 힘들고 노래 부르기도 힘들고 그러면 누구처럼 악착같이 한번 해봐야 돼? 네. 부반장 이상구만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하면 된다니까. 부딪혀보라고. 그렇죠? 네. 네. 그때 그 성취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야, 이게 웃어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부부면 그 배우자도 네, 같이 야, 여보 우리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지우가 쳐다보네? 이제 아이들도 있잖아. 같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암 걸렸어. 그런 분위기를 지속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어떻게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러면 좋겠지. 그럼 그렇게 용기를 내봐. 그래서 아미요. 암이라고 암 낳고 말고.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해야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근데 내가 이때 살아온 대로 그 살아온 대로 살았으니까 안 걸렸잖아. 그렇죠? 그럼 안 걸려도 또 살아온 대로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부르고 웃고 예. 네. 그때부터 이분이 병원에서 성경 공부를 환자들 모아놓고 근데 어떻게 됐냐면 7개월이 지나서 검사를 더 해보니까 좋아진 거야. 확실히 좋아진 거야.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지. 그런데 이 암 전문 의사들은 철저히 항암 치료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 좋아졌구나. 푹 줄었네. 그러면 항암 치료해도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 또 하면 또 재발 또 커져. 그러면 또 이제 뉴스타트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좋아져. 그럼 또 하는 거야. 그거를 몇 번 했다고. 그런데도 왜 뉴스타트로 올인을 안 하는지 끝내는 자꾸 뭐에 의존해버리는 거예요? 항암 치료에. 그러니까 뉴스타트 노래하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면역력을 조금 키워놓고는 또 뭐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 키워져서 좋아지면 또 왕창 항암해서 그냥 면역력을 팍. 그래서 한 12년을 그렇게 사시다가 왜 그렇게 돌아가셔 버렸는지 우리 연세대 후배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아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살다 보면 뭐예요 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거의 동기 1년 1년 차이밖에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이 김성규 의사. 이분이 일산에서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로 있는데 직장암 3기 의사가 직장암 3기니까 대변 보기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요? 뭐만 받고? 수술만 받고 곧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갔어요. 항암 치료 대신에 산 속에서 원시인 생활을 3년 했대. 자, 이분이 쓴 글이 이렇게 써요.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요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 항암 치료함으로써 오히려 수명이 어떻게 더 단축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의사니까 잘 알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자기 자신이 뭐예요?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하기 전에 뭐부터? 내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항암 치료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자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도 바꾸고 음식도 바꾸고 다 바꾸자. 이분이 술을 그렇게 마셨대요. 김 씨가 직장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1998년 5월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예사였던 때였다.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100kg 넘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아 동네 병원을 거쳐 모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다른 장기로는 펴지지 않았으니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씨는 서둘러 1998년 6월 수술을 받았다. 암은 환경 때문이라고 김 씨는 생각했다.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 환경의 선택이야.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 오염된 음식과 공기와 뭐? 아, 정신? 내 정신도 오염돼 있다. 이 사람은 내면의 환경까지도 어떻게 바꾸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난 지리산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후에 어떻게 됐게? 완치 다 나버렸어요. 암센터 소장님은 잘 하다가 또 뭐요? 조금 좋아졌다 하면 아 항암 해도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아차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제가 또 다른 실례를 얘기하면.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생물학계 거두가 있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 아마 생물학자로서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과 주임교수로서 정말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분입니다. 돌아가신 지 뭐 한 15년 됐을까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기침이 자꾸 나오고 해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폐암 중에 가장 나쁜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폐암이 특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하버드 의과대학 주치의가 뭐라 그랬냐면 8개월밖에 못 산다. 8개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주눅이 안 들었어. 그러면, 앞으로 8개월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연구를 할 시간이 아직 남았다. 부정적이요? 긍정적이요? 지독한 긍정적 사고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구가 바쁘다고. 병 걱정은 어떻게? 잊어버리고. 한참 하다 보니까, 10개월이 됐어.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보니까, 암은 하나도 안 변했어. 아마 암, 무슨 상태를 한것 같아? 동면 상태. 네,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암이 말기라도 활동을 안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암이 활동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는 8개월밖에 못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10개월이 됐는데, 이런 병 걸려가지고, 오래 산 사람이 얼마나 살았냐?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봤더니, 아, 이 병에 걸려서 2년 8개월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아, 그러면 나도 아직 2년 더살수 있네? 그래서 또 연구 열심히. 그래서 또 세월이 그냥 또 흘렀어. 3년이 됐어.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아니,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좀 알아볼 수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옥스퍼드 대학에 이런 종류의 이 희귀한 폐암만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으니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어떤 그 사람은 온 세계 이병 걸린 환자만 이제 다 취급하고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교수한테 연락을 해서 알아봐라. 그래서 그 교수가 답변이 왔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자기가 본 환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6년 6개월을 살은 사람이 있다. 오, 그러면 자기는 아직도 뭐예요? 3년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만 어떻게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3년 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암에는 별로 변화가 없어. 그래서 3년 더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어. 연구가 좋은 결과가 나가지고 드디어 온 세계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하버드 교수로 임명이 되고, 이야. 근데 몸은 더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7년 정도 됐을 때 턱 찍어 보니까 암이 없어졌어. 여러분, 암이라는 병은,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참 건강해요, 지금. 그래도 이상구 박사 몸 안에도 암세포가 오늘도 어떻게 생겼어. 왜? 뭐 때문에 생겨요? 활성산소 때문에. 그러나, 간밤에 활성산소 때문에 암세포가 생겨도, 상구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다 보고 계시면서 그 암세포를 어떻게 생기를 T세포에 보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어떻게 또 다 죽여주셨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암 환자만 자기들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 걸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막 왕창 터지고 기가 막힌 일이 터지고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암세포가 어떻게 더 많이 생겨. 해필이면 그때 검사를 딱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정기검사 이거 그러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가 야 이거 내가 요즘 들어와서 지난 한 1년 동안 술을 너무 좋아한 것 같아. 새해는 술 안 먹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도 좀 해야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기가 모르던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커지고 있던 암도 새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또 자기도 모르게 없어져.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사를 해가지고 뭐예요? 암이 돼! 이렇게 되면 유전자 팍팍 꺼질까 안 꺼질까? 예, 팍팍 꺼질. 그러면 암은 쏙쏙 자라. 이런 국면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 닥터 굴드 교수처럼 병은 잊어버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생물학 연구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럼 병 걸린 게 뭐 하다가, 행복은 안 하지만은 돈만 벌면 돼! 이러고 살다 보면 어떻게? 스트레스지. 그러다가 유전자 꺼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죠? 예. 그래서 뭐 재수가 없다든가 뭐 운이 나쁘다든가 그런 유치한 생각은 하지 말라 이거야. 지금부터는 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앙심을 품는 것보다는 뭐요? 이해하고. 제가 나보다 잘해서 내가 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행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기보다는 그래, 네가 1등 하고 싶어? 그러면 해라. 나는 2등만 할게.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게
인생에 성공한 사람. 네. 네. 그래서 내가 돈에 성공하느냐, 뭐 학력에 성공하느냐, 뭐다 무엇에 성공을 해야 돼? 인생에 성공해야 돼.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 그게 인생의 승리자예요. 왜? 네.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문금순 씨 그렇다. 그 일본에서 조센징이라고 왕따를 당하다가 계속 어떻게 사랑하고 인사하고 맛있는 거 해서 나눠주고 그랬더니 최고가 돼버렸어. 조센징. 그렇죠. 그래서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랑해서 사랑을 하고 그러고 있으면 나는 이기려고 안 해도 어떻게? 최고가 돼버려.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